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스트펀크루 김웅진입니다. 네, 접니다. 이준명입니다로 해주세요. 접니다. 이준명입니다. 접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의 댓글에 프론트레버 초급자 루틴도 혹시 찍어주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조만간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프론트레버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연습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법한 동작들을 엮어서 루틴으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동작은 총 5개 진행이 될 거고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모든 세트는 전부 다 3세트로 진행이 될 거예요. 턱 프론트레버 네거티브, 턱 프론트레버 레이즈, 드래곤 플래그, 인버티드 로우, 리버스 플랭크라는 자세를 취해서 20초간 버텨주기로 루틴을 한번 마무리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우리 이준명 씨와 함께 루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동작당 쉬는 시간은 3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턱 프론트레버 레이즈입니다. 네거티브보다는 레이즈가 조금 더 쉬웠죠. 다음은 드래곤 플래그 가겠습니다.
네거티브에 이은 두 번째 복병과도 같은 동작이었는데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두 동작 남았고 다음 동작은 인버티드 로우 풀어 12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인버티드 로우 풀업까지 모두 완료. 진행해봤는데 마지막 한 동작이 남았죠. 리버스 플랭크 20초씩 3세트 버티기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블!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동작을 이용한 하나의 루틴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동작 세트 수 그대로 냅두고 반복 횟수만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서 동작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세트 수 막 두 번만 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태한 마인드 안 됩니다. 모든 루틴 천천히 다 따라오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 저스트펀 크루의 저와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